안녕하세요. 클라라의 캐나다 일상입니다. 지금 저는 부추를 옮겨 심을 큰 화분에 미리 비료 흙을 만들려고 하거든요. 흙 속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 찌꺼기를 섞어 놓으면 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개수가 나오면 식물에 또안 좋고 하니까 그거를 미리 좀 개수를 빼고 나서 나중에 부추를 옮겨 심으려고요. 지금 오늘 날씨가 아침에 참 좋았는데 지금 비 오려고 좀 추워요. 이 제라늄은 작년 겨울에 제가 삽목을 여러 개, 한 10개 정도 했는데 큰 화분에다가 쭉쭉 꼽아놨더니 무름병이 와서 다 죽고 두 개만 살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씨앗 뿌려놓은 것들이 좀 시원찮네요. 이쪽에는 쑥갓이랑 비트가 싹이 났고 저 뒤에 찌그만한 거는 고추예요. 고추 싹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. 조금씩. 그리고 오늘 비료도 커피 비료 만들려고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얻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또 가든 베드예요. 화분 샀는데 나무로 된거 지금 아직 하지를 못했어요.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뭔가 하면 붕어젓 만들고 남은 찌꺼기예요. 그동안 제가 또 바빠서 이걸 못했는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흙하고 섞을 거예요. 왜냐하면 영양가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부추는 다비성 뭐라냐 야채라고 해요. 비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많이 섞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옮겨 심기 전에 만들겠습니다. 이 화분에는 작년에 써던 흙이에요.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흙을 좀 옮겨서 사용할게요. 너무 많이 있고 흙도. 이제 흙을 일부 옮겼거든요. 그리고 이 붕어젓 잡는 찌꺼기를 같이 섞어 줄게요. 섞어서 EM이랑 같이 좀 섞어 줘야지 빨리 될것 같아요. 일단 반 조금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흙하고 섞어 줄게요.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뭐 이렇게 비료 만드는 거 그런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컴포스터 악셀레이터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빨리 비료가 되려고 주는 거죠. 제가 이거를 왜 샀냐 하면 커피 찌꺼기로 비료 만들려고 샀거든요. 커피 찌꺼기를 처음에는 저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화단에다가 흙하고 섞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토양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.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예요. 그래서 커피 찌꺼기도 그냥 뿌리지 말고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 찌꺼기로 비료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오늘도 만들려고 합니다. 지금 얘도 이렇게 섞어서 좀 이런 거는 좀 환경에 좋은 거니까 좀 국가에서 싸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. 일일이 아마존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 하니까 그것도 일이고 돈이 들고 이러니까 좀 환경을 위해서 나라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이제 대충 섞었거든요. 밑에서 비료가 되고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비료화 되도록 섞었고 여기 위에다가 다시 흙을 덮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좀 발효가 된 다음에 부추도 좀 자라야지 되니까 아직 아기아기 하거든요. 그래서 부추도 좀 자라야 되고 이렇게 해두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부추 좀 먹을 수 있는지
자라면 여러분께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. 이제 커피 비료를 만들게요. 제가 커피 비료 만드는 통이거든요. 여기 아예 써놨어요. 커피 퍼틸라이저 해서 말린 커피 1kg에 미생물 10g, 1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주고 60일이 되면 끝난다 했거든요. 그런데 보통은 커피 찌꺼기를 요만큼씩 얻어오니까 그걸 말렸다가 다시 물도 적당히 뿌려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꺼번에 얻어왔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어요. 지금 1kg 뭐 2kg 하지만 지금 무게로는 수분이 있어서 훨씬 많거든요. 무게가 많이 나가죠. 그래서 물을 적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여기에 1kg에 10g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우리 5g이에요. 그러면 1kg에 10g 두 봉지인데 한 3kg는 최소한은 될 것 같아요. 6봉지는 넣어야 될 것 같네요. 스타벅스 커피가 좋은 점이 향도 진하고 또 여기에서 이 집에서 주는 찌꺼기는요 그냥 일반 커피 찌꺼기 말고 에스프레소 했는 내리는 커피 찌꺼기를만 모아갖고 주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이용하는 거 효과가 좋으면 더 좋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추를 심을 화분에 비료를 공급하려고 비료를 만들려고 썼고 또 커피 비료 만드는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건강하시고 봄에 감기 드시지 마시고요. 행복하세요.